성별, 나이, 장애,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밀리그램 디자인. 그 중심에는 건축가이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 조명민 대표가 있습니다. 24시간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그녀의 하루. 같이 들여다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밀리그램 디자인의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건축가 조명민 대표입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공이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건축하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제가 경영을 따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많이 해줬거든요. 회계라던가 뭐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으면서 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으면서 회사를 운영했을 텐데 그 좋은 기회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진입을 하게 돼서 운 좋게 또 크게 돌아가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개발 중인 뭐 제품이나 뭐 디자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심리 안정실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물기둥을 개발을 했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해외에서 만든 제품들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들보다도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고 그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물기둥에다가 온도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기둥이 자칫 잘못하면 차갑다는 느낌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물기둥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안았을 때 애착장애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았을 때 훨씬 이 감각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온도 변화를 적용을 시켰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 심리 안정실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매트라던가 바닥 매트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광섬유라던가 여러 가지 좀 콘텐츠들, 영상 콘텐츠들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원래 또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 심리 안정실에 사용되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맞는 동양인에게 맞는 음악을 적용을 시켜서 그 심리 안정실에 사용되는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향기요법이라던가 또 차후에는 물침대, 진동물침대라던가 그런 것도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엔 색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조명민 대표님. 편안한 분위기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참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짜증, 뭐 내장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균형을 갖췄을 때 몸 제가 원래 그렇게 환자가 많고
혹시나. 이 조명이 계속 변하고 기분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활동 때문에 네. 이러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에 스누젤렌실의 물기둥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기둥 소개도 할 겸 또 스누젤렌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스누젤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소개도 할 겸 해서 스누젤렌 체험관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체험하실 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공간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이 공간을 이용하려면 뭐 구분이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꼭 뭐 장애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비장애인들도 체험하실 수도 있고 연락이 오는 데서는 이렇게 스누젤렌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누구나 휴식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누젤린 체험관. 물기둥과 색의 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치마야. 뜨거울 것 같았어? 안 뜨거울 것 같았어? 몰라. 어? 몰라? 막 하지 말고 잡아봐. 이렇게. 무슨 마음이세요? 때까지 나야 돼요. 때까지나? 색깔이 막 바뀌고? 네. 만질 때 느낌은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여기 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그 대표님이 밀리그램 디자인도 운영하시고 뭐 사회적 기업으로도 일을 하시고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울림 앙상블이라는 그 음악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요. 저희 아이가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여서 악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침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악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요. 또 그 제 이력이 이제 설계 실내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음악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복지시설을 재단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하고 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도를 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 오케스트라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되니까 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친구들과 엄마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술단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저희의 목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성장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만들게 됐어요. 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조명민 대표. 그럼 공연 활동도 하시나요? 네,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5, 60회 이상 공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사업도 저희가 지원받아서 또 하게 됐었고 작년에는 활동도 음악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룬 것 같아요. 그럼 그 앙상블 단원은 어떻게 구성돼요?
지금은 9명으로 인원수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관악기와 현악기, 피아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도 중학생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도? 아, 네. 모두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처음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을 때는 장애 친구들이랑 비장애 연주자들이랑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친구들만 하는 게 더 좀 더 의미 있게 들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숙하더라도 그게 훨씬 좋게 들려서 비장애인들은 가르치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 친구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발달장애인들로 처음에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시청각 장애 있는 분이 단원으로 들어오면서 발달장애인 앙상블이라기보다는 그냥 장애인 앙상블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조명민 대표의 다음 스케줄은 어디일까요? 조명민 대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발달장애인 앙상블 어울림 예술단의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다 같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음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장조 음계를 네 박자씩 하는데 한 옥타브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앙상블 활동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됐어요. 1년 조금 넘어가요. 되게 오래 하셨는데 오랫동안 활동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단장님이 앙상블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또 최근에는 관현악과 네. 또 개설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딱히 대학을 보낼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둘째가 대학을 가면서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대학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주는 음악대학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수준별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적으로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론 수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아이는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갈 학교가 대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서 만약에 지적으로 좀 수준이 낮아도
이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이론 수업을 하고 또 실기 수업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실기 수업을 하고 그런 학과가 있다면 좀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를 써서 학교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관심을 안 주셨는데 연세 디지털 교육원에서 원장님이 굉장히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 학과 개설에 좋은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 주셔서 이제 그 학과 개설을 하게 됐고요. 이 학과는 이론 수업은 이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론 수업을 하고 실기 수업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은 자립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게 쉽게 몇 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의 특성화 교육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럼 현재까지 이제 밀리그 디자인을 운영해 오시면서 뭐 가장 뭐 보람이 있거나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번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남들이 안 하는 제품 개발을 했다는 것도 최근에는 가장 뿌듯한 일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초창기부터 하던 발달장애 물리적 환경 연구도 사실 국내에서 거의 하지 않는 연구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라는 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다들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통분모가 있으면 연구를 하면 뭔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왜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 친구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친구들은 돌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뭐 할킨다던가 때린다던가 뭐 그런 나간다던가 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실험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이하고 많이 저희 아이가 하는 행동을 많이 봤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2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많이 안 겪어 보신 분들은 그런 돌발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만약에 그 대표님이 장애인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밀리그램 디자인이 존재했었을까요?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저희 아이를 만나면서 발달장애인이라는 거를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요. 또 저희 아이를 접해보지 않았으면 사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 발달장애인을 접해볼 수 있었겠어요. 그냥 TV로 보거나 아니면 주변 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거나 가끔씩 이렇게 어쩌다가 마주치는 사람이지 제가 이 그 장애인을 관찰하거나 그럴 만한 그럴 일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사실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거지 관심 자체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면 조명민 대표님 개인적인 2020년도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싶고요. 또 회사는 그 개발하는 것들을 잘 개발하고 싶고 또 설계 공사하는 것들도 안전하게 그 복지관 관계자나 이용자 분들도 소중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서로 다른 생김새와 각가지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앙상블처럼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 조금 다를 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는 조명민 대표. 그녀의 노력이 더 많은 공간에 휴식과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해봅니다.